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모발이 2주면 살아남게 됩니다. 즉, 2주 뒤에 이식한 모발이 있는 것은 그 뒤에 경과가 어떻든지 최종적으로는 다시 날 거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즉, 2주가 이 결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2주를 잘 넘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 뒤에는 모발이 탈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암흑기라고 흔히 그러죠. 2주부터 탈락이 시작돼서 3개월에 걸쳐서 다소간의 탈락이 진행이 되는데요. 경험적으로는 많게는 70%, 적게는 50% 전후에서 모발이 탈락이 되게 됩니다. 이 모발이 탈락이 되게 되면 물론 다시 나는 겁니다. 이 그림에도 보시면은 제가 모발 이식을 할때 줄기를 심는 게 아니죠. 줄기를 포함한 이런 주머니를 같이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를 새로운 피부에다가 집어넣어서 생존을 시키는 것인데요. 2주나 3개월 사이에 탈락이 되는 모발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그 사이에 탈락이 되고 그때는 줄기만 빠지는 것입니다. 이 줄기만 사라지는 거고 밑에 모낭, 모근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모발을 만들게 되죠. 탈락이 되지 않는 모발은 바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모발은 바로 자라기 시작하고 어떤 모발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 탈락이 됐다가 다시 납니다. 이 모발이 탈락이 되면 다시 나는 시기가 이제 6주나 8주 뒤에 이루어집니다. 즉, 모발이 빠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달 내지 두 달이 지나야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즉, 3개월 사이에 모발이 탈락이 되는데요. 첫 달에 빠진 게 3개월째 올라오게 되고, 둘째 달에 빠지면 4개월째 올라오게 되죠. 늦게 빠진 거는 5개월째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수술 뒤에 2주째 보시면은 모발이 다 가지런히 정렬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탈락이 시작돼서 3개월간은 계속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3개월째 가면은 심은 양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즉, 수술 뒤에 3개월째의 결과가 제일 나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부터는 다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서 동반 탈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반 탈락은 모발이 어느 정도 있는 사이에다가 새로운 모발을 심었을 때 원래 있는 모발이 영향을 받고 탈락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건강한 모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상처나 염증 반응 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발의 주기가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기 모발이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탈락이 되고 똑같이 6주나 8주 뒤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즉, 심은 모발도 빠지고 특히 정수리가 그런데요. 기존 모발도 같이 빠지고 그러면 수술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빠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모발의 탈락은 누구나 옵니다.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누구든 이제 피할 수 없는 반응이고요. 그거는 모발이 어느 정도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기 3개월간에 많이 빠지는 분, 적게 빠지는 분, 유무에 상관없이 최종 결과는 똑같은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많이 빠지더라도 또 적게 빠지더라도 6개월 이후 또 1년째 최종 결과를 보시면 두 분은 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즉, 모발의 탈락은 막을 방법은 없고요. 그 대신에 모발을 잘 성장하게 하는 외용제나 어떤 부가적인 치료를 받으면 모발 성장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녹시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수술 후에 약한달 뒤부터 미녹시딜 제제를 하루에 두번 정도 수술한 부위나 탈모 부위 포함해서 동반 탈락 부위를 같이 사용하시면 이 미녹시딜 제제의 주 목적이 혈류 개선이거든요. 혈액을 많이 돌게 해서
모발 성장을 빠르게 하고 더 굵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